잔잔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연애고 자동차고 운전이고 모시고 빨리 하면 사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잔잔한 노래 님이 한기로 일단 목을 풀고 제 공연 열심히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모르는 감네, 그치? 하여튼 엄마 밥도 쳐줄 것 같고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하여튼 집안에 별일이 없지요. 집구석에 별일이 없지? 두 분이 박수 쳤으니까 좋은 얘기 해줄게. 생리나 오래 터지셔. 그렇지? 엄마 지금도 생리하지? 안 해? 폐경 됐어? 괜찮아. 근데 박수 우리나
갑돌이를 한 이틀 박수 친거 없나? 해경됐던 샌드도 터지네. 그만큼 좋은 거. 그것도 아이고 조금만 더 올려줘. 아무 회장님. 아이고 뭐 돈을 주실까? 집구석에 돈이 많은가 없어. 주는 김에 만 원만 더 주면 안 될까? 아, 조금밖에 없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이고 이만 호랑이를 돈을 주나 없고 이거만 돈을 주시네. 아이고 감.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내가 하나 돈 여기 이 중에서 돈 준 사람 우리 회장님밖에 없다. 나 혼자만의 사람. 예? 나 혼자만의 사람? 씨발 거 몰라. 노래를 몰라. 나는 혼자 있는 거 그거 말고 딴 노래 한번 해봐. 딴 노래 내가 아는 거. 좀 대중적으로 아는 노래. 예? 옛날 노래 괜찮아. 어떤 노래 하나 해드릴까? 아, 나 혼자 그건 난 모르고 그걸 아는 거지. 추풍령. 추풍령? 아, 씨발 그것도 모르는데. 하필 모르는 것만 귀찮네. 자, 추풍령 한번 할게. 추풍령. 아, 노래도 우리가 저도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인데 이 노래도요 저 혼자 알면은 되겠습니까? 다 아는 노래, 대중적인 노래를 불러야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냐, 뭐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거냐.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이게 부부지간에 애인지간에 남자 여자가 만나고 연애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 부처님이 혼자 못 살라고 다 이렇게 짝을 지어놔서 살게 만들었어. 고우석도 두 명 이상 쳐야 되고 연애도 둘이 돼야 연애가 돼.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엄마 외로우신 분들은 나한테 말해. 우리가 엿도 팔지만 또 외로운 사람한테 또 총각도 붙여주고 처녀도 붙여주고. 우리 사장님은 그 각시 있으세요? 있어. 있어? 이렇게 집에 돈을 많이 쓰면 각시가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빨리 마 씻어줄 건데. 아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추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라님, 아이고 카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롱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그 사람은 없는데 돈이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시대 그랬죠. 그래서 행사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지는 못해갖고 이렇게 보면 방송이 다 카메라가 있어. 이게 예, 여러분들 MBC, KBS 같이 카메라가 다 찍고 있어. 그래서 우리 팬들이 전국에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 고생한다고 여기 못 와가지고 먹고 살게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후원금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분 정상적인 부부 이런 분들은 이 무대에서 춤춰도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카메라가 지금 많이 돌아가니까 이런 분 조심하십시오. 도둑년놈들, 바람피는 년놈들, 도둑놈 사기꾼 왔다 갔다 걸리면 조업병이 치여. 조심하십시오. 카메라 많이 찍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주풍력 고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디스코로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어차피 이 자리는 연목으로 온 자리가 아니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엔조이라 그래. 엔조이. 서로 즐기고 박수 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엄마들이 박수 치다 보면 내가 좀 마음에 들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재밌게 놀자고 이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놉시다. 됐나? 됐다. 신나게 놉까? 됐나? 됐다. 됐다. 자, 추풍이 한번 가보자. 박수 치면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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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안 잡아 가보자.
제가 많습니다. 저 엄마, 저는 돈이 없어서 예, 이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돈이 많습니다. 제가 재산이 제 자산을 다 따지면 한 280억이 됩니다. 저는 엄마 돈 벌라고 하는 거다. 뱃살 빼려고 이 짓 하는 거네. 돈 많아. 재산은 280억인데 현찰이 아니고 고급 한 게임 고급 폭 자동차 그 고급 포카본이라고 있어.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가장 즐거워. 그래서 닭살이 공연을 보내. 맞아 안 맞아? 이 돌지는 모터리라 여보시오 선상님들 인연 말씀 좀 들어보소. 닭은 어른들 싸운다고 교통사고. 하여튼 노래 한 곡 한 번 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꼬였네 지금. 다 꼬였네. 자, 그 다음 노래 뭐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팁을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인물이 참 출중하시네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살면서요 우리가 세월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우리가 사람이 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하여튼 지금 오신 분들 하여튼 덧도 말고 들도 말고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항상 이 모습 그대로 건강 유지하시라고. 그 옛날로 말하면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노래네. 그나저나 나 궁금한 거 정체가 뭐야? 네. 성체가 뭐예요? 네, 맞아, 생긴 것이 나보다 더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보세요. 누가 거지인가 헷갈리죠. 저놈이 거지인지 내가 거지인지 모르면 이빨은 다 빠져갖고 참아. 저런 남자랑 연애 걸면 젖꼬치 가운데 끼끼면 뒤진다. 자, 그래서 세월도둑 한번 해볼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턱도 말고 털도 말고 100살까지 건강하십시오. 세월도둑 갑니다. 자, 무조건 듣도록 할게요. 좋다.
없고 아무리 꽃이 이쁜다고 해도 사람이 웃는 만큼 좋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만사 사람들아 인연 말씀 좀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니 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에 뼈를 받고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칠성님 전에 명을 빌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인해심 탄생하니 한두 살에 저를 몰라 부모님 몽궁을 못 따먹고 애구답답 내 팔자야 애구답답 서름지고 명사십리 해당화는 못 핀다고 서로 말아. 너는 내년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우리네 인생살이 한번 왔다 가면 다시는 오지는 못하노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 돈 아끼지 말고 먹고 가고 쓰고 마시라고 이제 있는 각설이가 동쪽으로 가면 채소 도망이 두시고 서쪽으로 가면 무병장수 하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소원이 두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항상 행운 행복 있으시라고 흘러간 노래 한 세 곡 이어 들으려니까 박수 치면서 놉시다. 자리요 형님.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자 불러주세요. 고생하십니까.
솔직히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무대에서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합니까? 다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노래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박수 쳐주고 함성도 질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마산에 계신 분들이 보기 좋다고 했는데 전부 다 마산놈도 아니고 딴 놈에서 왔나? 다시 한번 노래 부른다. 어헐시구시구 자리한다. 올라간다 올림바지, 내려간다 내림바지, 아이바지 반바지, 미니바지 숙녀바지, 주름바지 신사바지, 건달바지 청바지, 봄바지는 호바지, 여름바지는 무시바지, 가을바지 겹바지, 겨울바지 송바지, 영감바지 땅꼬바지, 할몸바지는 무빼바지, 섹션바지, 나팔바지, 칠보바지, 고정이바지, 진짜바지, 공갈바지, 이런바지 저런바지, 재진바지, 날라리바지. 아우 그녀 참 잘하네. 당타령으로 넘어가보자. 따끈따끈 설렁탕, 푹구렸네 곰탕, 옆구리로 갈비탕, 시원하구나 대장탕, 몽고신행 영양탕, 뼈다구네 사골탕, 관절에는 두바니탕, 소족으로는 족탕, 찐하구나 꿀곰탕, 돼지국물에 감자탕, 요리조리 조리탕, 띠뚱띠뚱 오리탕, 산에 올라 도끼탕, 유상 놓고 삼계탕, 청력에는 연소탕, 입이 크다 대구탕, 턱 쏜다 쏘가리탕, 많이 먹자 아구탕, 잘 먹자 부부탕, 바다의 명물 해삼탕, 오도독 오도독 알탕, 혈기 좋다 자라탕, 끈끈한 것이 민어탕, 이것저것 잡탕, 미꾸라지 주어탕, 감기에는 쌍화탕, 몸살에는 강보탕, 남자 기운의 성보탕, 여자 기운의 사보탕, 벌어진의 조개탕. 아하이 그냥 참 잘하네. 이거는 인간적으로 박수를 쳐줘야 돼. 나 이거 외운다고 세상에 부담 발걸렸는지. 하여튼 솔직히 다 웬만한 가수보다 낫대.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놀다 가시고, 자 그 다음 노래 뭐예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현철씨 노래 한번 해보자요. 네, 우리 또 경상도. 고맙습니다. 여기 제가 온 지가 일주일 됐는데요, 이렇게 인물 좋은 놈 처음 봤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돈이 많다고 주시겠어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지, 그치요? 예, 혹시 만 원만 더 주면 안 될까? 아, 진짜 주시려고? 아유, 안 줘도 되는데, 뭐 자꾸 돈을 줘. 아유, 감사해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안 줘도 괜찮아. 만 원만 주셨으면 쓰던데. 고마워. 뭐 자꾸 돈을 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현철 씨 노래 한번 해볼게. 아, 현철 씨 노래. 우리 또 경상도 하면 나훈아 씨도 있지만 또 현철 씨 있잖아. 자, 우리는 우리 나쁜 사람이야. 현철 씨 노래 한번 해보려니까 박수 치면서 재밌게 노시고, 예, 지금 오전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한 시간씩 공연하니까 여러분 짧게 빨리 빨리 하고, 저녁에는 한 시간 반씩 공연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노시고, 자, 우리는 현철 씨 노래 중에서 나쁜 사람이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요. 오늘 괜히 와가지고 얼굴 팔리면 있잖아요. 자, 보시겠다.
생시키는 아버지